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뒤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15번 하다가 만 게, 15번이 사실은 이거는 우리 그 일반적인 어떤 이탑 솔루션에 나와 있는 풀이대로 풀지 않아도 답은 나옵니다. 그냥 편하게 한번 풀어볼까? 야, 일단은 이거의 첫 번째 풀이를 보여줄게. 이게 쉬워. 근데 문제는 직선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오늘 원을 좀 다룰 거거든, 좀 이따가. 근데 원은 이 풀이대로 풀이가 안 돼. 근데 일단은 직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선생님, 얘하고 얘의 교점을 지난다 하니까 그의 교점을 한번 실제로 한번 구해보면 연립을 해서 말이지. 자, 4x 빼기 1하고 3x 더하기 1을 연립해. 그 넘어가면 x고 넘어가면 3이라 x가 3, y는 1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되겠냐? 야, 그런데 우리 x절편하고 y절편이 같다라고 하니까 직선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나? k분의 x 더하기 k분의 y는 1이라 할수 있나? x절편과 y절편이 모두 1인 k인 직선의 방정식. 근데 거기다가 x 대신에 3 넣고 y에 11 넣으면 그러므로 k값이 14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므로 정답은 x 더하기 y가 14다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만인 거야. 되겠냐? 근데 만약에 교점을 구하기 싫다면 어떻게 풀이 방법이 가능할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야. 왜냐면 나중에 원과 원의 교점은요, 안 구해. 근데 원과 원에서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올 거거든. 그래서 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풀이가 있지만, 선생님은 훨씬 더 복잡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 자, 지난번에 선생님이 요점 정리할 때 설명했던 게 바로 뭐냐면, ln 플러스 k의 l2는 0이다. 이거 뭐랬지? 두 직선 ln과 l2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직선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 얘기하면 L2는 나타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지. 그러니까 사실은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교점을 구하지 않고 표현해 보면, 첫 번째 볼까? 자, 4x 빼기 y 빼기 1 가로 열고 닫고. 자, 두 번째 직선 3x 빼기 y에 더하기 2는 0. 그럼 둘 중에 아무 데나 k를 곱해도 되거든? 그냥 편의상 앞에다가 k를 곱해볼게. 이게 바로 저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대표적인 하나의 직선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x절편하고 y절편이 같다 했으니까 x에 0 한번 대입해 보면, 자, 마이너스 ky 마이너스 k, x에 0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이 되게 돼. 그래서 내가 얘를 정리해서 계산해 보면 y값이 바로 뭐가 되냐? k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k 더하기라는, 자, y절편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되겠냐? 나 일부러 어렵게 푸는 거야, 지금. 일부러. 훗날을 위해. 그 이번엔 y 대신에 0 넣어서 x절편을 계산해 보면, 자, y 0 넣으면 4kx 빼기 k는, y에 0 넣으면 더하기 3x 더하기 2는 0. 그래서 정리하면 x가 뭐라고 되냐? 자, k 빼기 1을요, 4k 더하기 3으로 나눈 거다 라고 이렇게 볼수 있게 됩니다. 절편을 갖고 보겠죠? 그래서 이 절편과 이 절편이 서로 같아요. 즉 k 더하기 1분의 k 더하기 2 하고, 그 다음에 4k 더하기 3분의 k 빼기가 서로 같아요. 그래서 크로스로 곱해서 k가 나온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겠지? 그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k 제곱에, 그 다음 8k 빼기 3k 더하기 5k, 난 곱하면 더하기 6은, 그 얘랑 얘랑 곱하면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야. 그 5k 제곱에 마이너스 6k에 마이너스 8는 0이 되고, 그럼 1하고 5에 2하고 4? 2하고 4? 될것 같아. 2하고 4. 2하고 4에 일단 빼기. 그래서 k값은 2거나 마이너스 5분의 4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k가 2면은 x절편을 0으로 하기 때문에, 자, x절편과 y절편이 모두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k는 마이너스 5분의 4가 돼야 되고, 그걸 다 집어넣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배에 4x 빼기 y 빼기 1 플러스, 자, 3x 빼기 y 더하기 2는 0이라고 하는 이 식을 정리하기 위해 양변에 5를 곱해주면 여기 곱해지겠지? 1000개 하면 내가 원하는 답 나온다는 거야. 겁나 복잡하죠? 근데 원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필수거든. 자, 그래서 이 풀이 방법이 되게 쓸데없어 보이지만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줄 테니까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직선은 그냥 저렇게 풀어도 돼. 이거는 그냥 진짜로 말 그대로 뒤에 있는 거 연습하기 위한
연습이니까 자,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탐해보는 게. 얘 금요일날도 안 왔는데 고문에 가서, 그지? 고문회가 뭔가? 자, 그래서 두 번째 풀이 좀 더럽지만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정리가 됐다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6번에 4번 볼까? 이 페이지의 주제 한번 볼게. 16번에 4번에 있는 이 페이지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는 걸 이제 사용하는 페이지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자, 좌표 표면에 9,5하고 이 직선 사이에 떨어진 이 어떤 게 있었었는데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 PQ에 대해서 그 떨어진 거리가 같아지는 자, 그림을 일단 먼저 표시해 볼게. 자, A라고 하는 점이 있었어. 좌표 좌표는 9,5고 근데 이 직선 위에 점 두 개 P라는 점과 Q라는 점이 존재해서 AP의 길이하고 AQ의 길이가 서로 같은데 그 떨어진 거리가 9라고 얘기한다면 PQ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봐. 되게 웃기네.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 위에 이 거리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뭐 어렵지 않게 길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바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9,5라는 점과 얘하고 떨어진 거리 계산 한번 해보면 자, 루트 자, x계수의 제곱인 9와 y계수의 제곱인 16을 더한 즉 분모는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9,5를 대입해주면 27 그 다음에 5 대입하면 더하기 20에 빼기 12의 절대값 그래서 5분의 얼마가 나오냐면 자, 여기서 빼면 8 더하면 35가 돼서 자, 이 길이는 7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친구는 제곱하면 81이고 이 친구는 제곱하면 49고 그럼 두 개 하면 30인가? 32? 여기 루트 32? 그지 그지? 루트 32 4루트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여기부터까지 길이는 8루트 2가 정답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의 그냥 기본적인 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16번에 4번이었죠.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할 텐데 자, 17번 여기는 응용이야 말 그대로. 문제가 다 달라. 그래서 여기는 대표형 17번 문제를 풀어줄게 선생님이. 자, 이게 제일 유명한 문제니까 대표형 17번을 풀고 대신 다음에 유제 4번은 니네가 한번 풀어와. 알겠지? 유제 4번은 니네가 푸는 거야. 대표형 문제를 풉니다. 17번 유형은. 자, 17번 유형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할 거야. 근데 니네가 보기에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게 간단해 보여.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 그 방법대로 못 푸는 문제가 있어.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대표형 17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생님, 원점이라는 0,0이라는 점과 x 빼기 y 더하기 4 가로 열고 k에 x 더하기 y는 0 사이에 떨어진 거리에 최대값을 구하는데 자, 두 가지 방법 사용해 볼게. 보통의 대부분의 문제집은 이 첫 번째 풀이를 사용을 하는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거는 한계가 있어. 이 풀이대로 못 푸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근데 일단 니네가 받아들이기 쉬우니까 일단 한번 해보긴 할게. 그러면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선 이것이 x하고 y 가는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 1x에 kx 더한 자, 1 더하기 k만큼의 x 그 다음 빼기 y에 ky니까 자, 빼기 1 더하기 k만큼의 y 그 다음 숫자 더하기 4는 0이 되게 됩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 x, y로 정리를 좀 해줬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적용해보면 자, 루트 자, x계수인 1 더하기 k도 제곱하고 y계수인 마이너스 1 더하기 k도 제곱하고
0하고 0하고 대입하면 분자에 4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게 되겠지. 그래서 루트 얼마가 되냐면 2k제곱 더하기 2분의 4가 되게 돼서 자 이거 k가 난 2차식인데 대칭축 얼마니? 대칭축 얼마니? 0이죠. k가 난 1차식이 없으니까 대칭축이 0입니다. 그래서 k 대신에 0을 집어넣어야 분모가 최소가 되고 전체는 최대가 되게 돼. 그래서 k가 0일 때가 되니까 자 0 대입해주면 얘는 바로 루트 2분의 4가 되고 정답은 2루트 2가 된다. 뭐냐고 어렵지 않게 느껴지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 야 잘 들어. 이게 0,0이 아니어서 들어야 된다. 만약에 1,2가 되잖아? 그럼 위에 k가 난 식이 남아. 그럼 분모와 분자를 동시에 생각해서 최대 최소 발생하는 거 구할 수가 없게 돼. 그래서 이건 외부의 점이 0,0처럼 간단한 경우에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는 두 번째 풀이. 요거는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해하잖아?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오히려 계산도 더 간단해. 그래서 당연히 니네는 이 풀이를 알아줘야 돼. 중요해. 이 풀이를 기억해 두는 게. 자, 보자. 야,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 항상 지나는 점을 먼저 조사를 해. 선생님, x 빼기 y 더하기 4는 0과 x 더하기 y 는 0을 연립해 주면 마이너스 2,2를 지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 뭔 말이냐? 되게 중요한 거야. 자, 문제에서 주어진 이 직선은요. 의무야. 무조건 마이너스 2,2란 점을 지나줘야 돼. 잘 들어? 얘를 지나는 직선인 L1이 있었다 생각을 해볼게. 얘를 지나는 직선인 L2가 있었다 생각해볼게. 누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뭐니? L1하고 L2 중에 누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뭐니? L1이 멀지? 왜냐면 L2는 꼬작 요거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L1은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L1이 더 멀리 떨어지겠지? 그러면 L1보다 더 멀리 떨어질 수는 없을까? 이 직선을 약간 이쪽으로 돌리면 좀 더 멀어지지 않겠니? 그지 그지 그지? L1이란 직선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약간 돌려서 만약에 요런 직선인 L3를 만들면 떨어진 거리가 얘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지겠지? 그지 그지 그지? 그럼 어때가 최대가 되느냐? 잘 들어? 외부에 있는 0,0과 그 직선이 항상 지나는 2,-1을 연결한 이 직선과 수직이 되게끔 되게 수직 아니게끔 그렸다. 다시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자, 이 직선과 수직이 되게끔 했을 때 떨어진 거리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보다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떨어진 거리는 작아집니다. 알겠냐? 그럼 그 떨어진 거리의 최대값이라는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야. 즉 외부에 있는 이 점과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바로 내가 원하는 떨어진 거리의 최대값 구할 수 있다. 되게 유명한 문제야. 그러니까 나올 확률 거의 한 80%라고 봐야 돼. 알겠지? 자, 2번 방법을 당연히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16번의 4번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16번의 4번. 이해되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난 이 문제 볼 때마다. 회전문 있는 거예요, 회전문. 전혀 또 수학적인 근거는 없으니까 너무 이렇게 관심 갖고 듣지 말고, 회전문이 있었던 거예요, 회전문. 뱅글뱅글뱅글 도는 회전문이 있었던 거야. 나 여기 밖에 있었고. 근데 이 회전문이 나한테 최대한 좀 멀리 떨어지고 싶은 거야. 그 회전문이 가까이 오잖아? 그럼 가까운 쪽을 밀어 뒤로. 그렇다고 이렇게 돌아오잖아? 그럼 가까운 쪽을 밀어. 그럼 이때가 가장 멀 때겠지. 내가 밖에 있는데 이 회전문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순간에 이 수직인 순간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원리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과 외부에 있는 점 사이에 점과 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이걸 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모르겠어. 뭐 17-2번 정도가 약간 비슷하고 나머지는 다 달라 유형이. 알겠지? 그래서 니네가 배운 어떤 점과 직선 사이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알아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바로 17번. 대표형 17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17번에 4번은 궁금하면 질문해야 된다. 그죠? 나은아 졸려? OECD 나라 중에 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수면 시간이 제일 적대. 조사를 했는데 평균 수면 시간 6시간 반이란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불쌍해. 그지? 잠 안 자고 할 게 많은 거야. 야, 우리나라가 뭐 석유가 나냐, 아니면 땅이 넘냐, 자원이 많이 나냐, 그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건 사실은 이 머리 아닌가? 그지 않아? 핸드폰, 반도체, 다 뭘 가지고 만들어, 그지? 모래 갖다 만들자, 모래, 주소, 반도체 같은 거. 땅 파서 그만, 땅 파서 돈 버는 거지, 땅 파서 돈 버는 거, 그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야,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기름이 펑펑 나봐. 이러고 공부할까? 안 할걸? 어? 예를 들어 저기 어? 여기 석촌에서 파는데 갑자기 기름이 막 콜콜콜 막 나와.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막 매장량이 막 사우디아라비아 정도 수준이야. 그럼 얘 공부 안 해도 돼. 어? 나라도 그렇게 시키지 않을 거야. 자, 17번 문제 살펴봤고,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다 풀고, 화끈하게 풀고. 자, 문제 한번 읽을 시간을 줄게. 여기 폭이 20m인 도로가 있어. 근데 여기 지금 건물이 이렇게 지금 들어차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서로 볼 수가 없는 거야. 어? 뭔 말인지 알겠어? 이 코너에? 서든어택이란 게임 아니야 혹시? 서든어택? 서든어택. 발자국 소리로 듣잖아. 알아? 서든어택이라고 총싸움 게임이 있는데 코너가 딱 있으면 얘가 저 반대쪽에 있을까 없을까 되게 중요하거든. 있을 것 같으면 이게 폭도 던지고, 그죠? 이게 각폭이지? 틱틱 해가지고 이렇게 던지고. 그 옛날에 선생님도 참 많이 했었었는데 써야 돼. 그 달방, 달방. 써도 해본 사람 다 알 텐데. 어, 달방. 선생님이 지키는 비롱을 건널 자가 없었죠. 선생님이 스나를 딱 쪼고 있으면, 가위바위보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가위바위보. 그 선생님 중에, 친구 중에 실명을 거론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 컴퓨터 해킹에 상당히 좀 관심이 있었던, 그 누구도 여기 왜 컴퓨터 보안 쪽으로 누구 뭐 하고 싶다는 사람 있지 않았어? 내 상담하다 누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그 친구가 비공개 카페 같은 데 있잖아. 해킹하는 막 이런. 근데 그게 이제 해킹을 해도 나 혼자 그냥 재밌고 말면 상관없는데 그걸로 이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그건 이제 처벌을 받지. 근데 선생님 이제 친구 중에 어떤 제이라는 친구가 있어, 제이. 제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컴퓨터 해킹이나 이쪽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직업은 그쪽이 아닌데 계속 이제 막 컴퓨터 해킹 막 이런 그쪽에 이제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활동하는 이제 비공개 카페 중에 한 명이 넷마블 캐시를 해킹을 한 거야.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넷마블이 이제 그 사이버 수사팀 해가지고 이제 잡혀갔어. 걸렸지 이제. IP 추적하고 막 주소 해가지고 이제 잡혔는데 근데 이제 그쪽 계통이 그렇다더라고. 야, 너 말고 누구 불면 너 봐줄게. 처벌 감면해줄게. 너 알고 있는 해커 탓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 친구가 이제 거기에 이제 내 친구는 안 했는데 이제 그 거기 이제 카페 중에 누가 이제 분 거지. 여기 카페 가면 그런 애들 많다. 어? 나 좀 봐달라. 어? 형량 좀 줄게. 그러다. 그러니까 내 친구가 이제 하드를 이제 털려 간 거야. 와가지고 경찰에 와서 하드를 이제 들고 갔다 그러더라고. 거기에 수많은 해킹 프로그램들이 걔만 얘 썼었던. 그러니까 걔는 어떤 걸 했냐면 이게 되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게 이제 실추시가 딱 되잖아. 그럼 핵을 만들어. 총에는 이제 그게 막 강하지 않으니까 게임이 딱 나오면 에너지가 달지 않는 막 때려잡고 막 하는데 에너지가 안 달아. 그럼 계속 때려잡는 거야. 그럼 막 돈을 벌지. 막 화폐를 막 긁어모은 다음에 그거를 아이템베이 팔아. 아이템베이라고 게임머니 팔고 파는 데 있거든. 팔고 게임 딱 접어. 모든 기록 다 접어버리고 또 게임 나오면 이제 그거 해가지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용돈벌이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 보고 내가 아 그거 게임 뭐더라? 그 농구 게임 뭐지? 농구 게임 있잖아. 3대3도 하고 막 5대5도 하는 막 농구 게임 있는데 가드 포워드 센터 해가지고 막 하는 거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그거 알지 않아? 그거 알지 아는 거 같은데 그 있어 농구 게임 있는데 그거 아 뭐더라? 아 기억이 안 나는 거 되게 짜증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가드가 이제 3점씩 들어가는데 내 걔보고 이제 그거 만들어 달라고 3점 택이 있대. 근데 내가 찾아도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지. 3점 택이 있냐 그랬더니 형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루 틀다가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뭐를 누르고 줄 쏘잖아? 그럼 무조건 들어가. 그럼 센터가 저 끝에서 이렇게 가다가 완전 이렇게 던져도
슉 가서 탁 들어가. 그럼 사람들이 핵이네 핵이네. 아, 님 핵 아님 핵인데 실제로. 뭐 그것도 있었고, 걔가 만들어준 제일 재밌는 핵이 써든 벽 투명핵. 써든 벽이 투명이야. 아까 얘기했던 이런 상황이잖아. 그럼 벽 뒤에 누가 있는지 보여. 있으면 돼. 딱 조준하고 있다가 나오면 땅 쏘면은 죽고. 아, 그때 그게 꿀이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거 잡히고 나서 아, 못 했었던. 갑자기 요 코너를 보니까 옛날에 써든 그 벽.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코너에서 40m 떨어진 만큼 이 B의 위치에 있는 어떤 가로등이 있었었는데, 요 코너에서 20m 떨어진 요 점에 있던 이 사람이 이 가로등을 보기 위해서 움직여야 할 최소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사람들이 20m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내가 B를 못 보는 이유가 이 꼭지점이거든? 그래서 얘와 얘를 직선으로, 아유 직선 아저씨 직선 곡선 말고 직선. 자, 얘와 얘를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사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더 짧게 움직이면서 B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저 핑크색 3분의 길이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구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니네 생각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오냐라고 하겠지만, 일단 기출문제 등을 바탕으로 우리 교재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되게 중요한 건데 좌표화를 하는 거야. 자, 내가 볼 때는 어떤 점이냐면 이 점을 내가 원점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를 X축, 얘를 Y축으로 해서 이 각각의 점의 좌표와 직선들을 좌표화해서 생각을 하자. 야, 40m 갈 때 20m 올라가니까 이 직선식은 Y는 2분의 X야. 그 양변에 2를 곱하고 정리해주면 X-2Y는 0이라는 놈이 바로 노란색 직선의 식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얘를 원점으로 놓고 보면. 그럼 여기 밑에 20m만큼 내려왔으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0,-20이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건 0,-20이라는 점과 이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계산해보려고 하죠. 첨가 직선사의 거리 공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x계수, y계수 제곱해서 더하면 루트 5가 되고요. 집어넣습니다. 0 대입하면 빠이빠이, 마이너스 20 대입하면 40이 되고, 유리화해주면 바로 8 루트 5가 거리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재미나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림과 관련된 문제들은 니네가 누구를 원점으로 잡냐에 따라 그 풀이 방법이 많이 좀 단순해지고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방법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물론 닮음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닮음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지금 몇 대 몇이야? 비율이 2대 1대 루트 5지. 근데 여기가 90도면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랑 같은 거 알지? 그러니까 여기도 닮음이거든? 그럼 여기가 1대 2대 루트 5가 되니까, 그럼 이 길이를 루트 5로 나누면 이거? 그거의 2배 하면 이거?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데 그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니까 설명하진 않았어. 아, 설명했네? 그래. 그러니까 메인으로 가진 않고 그냥 참고 정도만 넘어갑니다. 자, 대표형 19번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 자, 이 페이지의 주제는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돼. 이거 지난번에 공식 설명했지? 이거 나 공식 설명했나? 그 지난번에 우리 직선의 방정식 개념 설명할 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 구하는 거 설명했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하는 것처럼 하다가 분자에는 이제 그 상상의 차이, 거기에 들어간다. 자, 갑시다. 그럼 일단 평행한 두 직선, 지우기가 1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떨어진 A부터 B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직선 X 빼기 Y 더하기 3은 0. 두 번째 직선 X 빼기 Y 빼기 1은 0.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 X계수와 Y계수의 제곱의 합인 루트 2분의, 자, 상수성의 차인 4, 즉 2루트 2가 바로 이 길이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 공식.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는 것처럼 하다가 분자에는 요 상수성의 차이를 적어주면 된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누가 큰지 작은지 모르면 빼고 절대값 하면 되는 거고. 야, 근데 넓이가 6이래.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뭐 K라고 얘기를 하면, 구해보자. 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K
2루트2인데 그게 6이래. 약분 k값은 그래서 3루트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느냐? 야, 얘 기울기 얼마겠니? 얘 기울기 얼마겠니? 얼마겠니? 같이 하자. 기울기 얼마겠니? 얘가 기울기가 1이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네가 궁금한 이 직선의 식을 구하고 싶다면, 아, 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절편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고 원점하고 떨어진 거리가 3루트 2라는 사실을 사용해야지. 그럼 얘랑 넘길까? x 더하기 y 빼기 m은 0이라는 직선과 원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3루트 2가 되게 된다는, 자,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m값을 조사해주면 돼. 물론 양수 m이 돼야겠지. 양수 m. 자, 공식 씁니다. 루트 2분의 00 대입하면 m에 대한 절대값이 남는데 걔가 3루트 2. 그럼 m의 절대값이 6. m은 풀마 6.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절편은 양수가 돼줘야 되니까 m값은 6이 되게 되더라. 그래서 정답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 된다. 자, 이게 바로 19번의 4번 문제였습니다. 자, 19번의 4번. 자, 20번의 4번 모드로 할게. 자, 우리 평면좌표에서도 삼각형의 내각을 2등분할 때, 삼각형의 외각을 2등분할 때 어떻게 되게 되는지 아마 지난번에 그림으로 설명해줬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각을 2등분한다 라는 말의 의미인데, 여긴 탑솔루션의 밑줄 한번 치자.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2등분선 위에 있는 점은 그 두 직선으로서 떨어진 거리가 같다. 이거 언제 배웠냐면 니네 RHA라고 기억나? RHA 합동 조건 할 때 설명했었던 얘기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야, 첫 번째 직선 L1, 두 번째 직선 L2, 근데 얘하고 얘 각을 2등분하는 이 직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잡은 다음에 각각의 점까지의 떨어진 거리를 구하기 위해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일단은 둘 다 직각 직각의 공통적인 빗변 그리고 하나의 각을 공유하기 때문에 RHA에서 합동. 그래서 결론 누구? 아, 얘랑 얘랑 떨어진 거리가 같구나.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반으로 나누는, 뭐 예각이 되든 뭐 둔각이 되든 사실 뭐 풀이 방법은 똑같은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을 하냐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냐면, 이 점의 좌표를 좌표 평면상의 임의의 점 x, y를 한 다음에 얘랑 얘랑 떨어진 거리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각의 2등분선의 식을 이제 계산을 하게 돼. 근데 사실 이제 20-4번이 이제 전형적인 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 될 것 같아. 자, 간다. 자, 그러니까 얘랑 얘랑 떨어진 거리 공식, 얘랑 얘랑 떨어진 거리 공식 해서 그것을 같다라고 해서 그냥 방정식을 푼다는 거야. 좌표평면 갈게. 오늘따라 이렇게 좌표평면 자꾸 휘었지? 마음이 휘었어. 마음이 삐뚤어졌어.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래. 자, 원점이라고 하는, 자, 원점이라고 하는 0,0이라는 점과, 자, 2,5라고 하는 점과, 자, A라고 하는 2,5라는 점과, 그 다음에 5,-2라고 하는, 자, 대충 적어볼게. 자, 5,-2라고 하는 B라는 점이 있는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A, O, B가 이루는 이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 있을 텐데, 얘를 2등분하는 직선이 있을 텐데, 이 직선 식이 궁금한 거야. 각의 2등분선의 식. 근데 그 직선 위에 임의의 점 x, y가 있다고 하면 얘랑 얘 사이에 떨어진 거리, 얘하고 얘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임의의 x, y라는 점과 이 직선식 세워야겠네. 야, y는 2분의 5x야. 근데 공식을 쓰려면 정리를 해야 되니까 2로 곱하고 정리해주면, 자, 5x-2y는 0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럼 얘는 y는 바로 뭐가 되냐면 5진 갈 때 2만큼 가졌으니까, 자, 5분의 마이너스 2x야. 그래서 5 곱하고 정리해주면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냐? 2x 더하기 5y는 0이라는 걸 만들 수 있어. 야, 쉽게 말해,
눈으로 확인하자고. 얘하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하고 얘하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가 같아야 된다는 거야. 이 이등분선 위에 있는 이 점은 각각의 직선하고 떨어진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얘하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 얘하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가 같아야 된다는 거야. 자, 분모 얼마? 루트 29. 분해. 자, 근데 3,1이라고 하는 숫자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x 대신에 x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를 대입하니까 그냥 식자체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안에 누가 들어가게 되냐? ox-2y라고 하는 그 식자체가 들어가게 되고, 자, 4하고 25를 더한 얘도 루트 29, 여기도 식자체가 들어가게 된다고. 2x 더하기 5y가 들어가게 된다고. 알고 있나? a하고 b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뜻은 a랑 b랑 같거나 a랑 b랑 저도 반대해 보거나 뭐 이렇게 되는 뜻이거든? 그럼 내가 이 식을 정리할 때 첫 번째 뭐가 가능하고 ox 빼기 2y가 2x 더하기 5y라고 하는 이런 식도 가능하고, 그럼 두 번째 반대예요. 자, ox 마이너스 2y하고 마이너스 2x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5y. 자, 마이너스 5y라는, 자,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y가 얼마가 되냐면 7분의 3인가? 7분의 3, 오케이. x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y는 얼마도 가능하냐면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7x도 가능하고. 근데 보면 알겠지만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 되거든.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답은 바로 누구? 요것만 답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왜 나왔는지 아니? 이거 왜 나왔는지 알아? 이거 이거.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요. 이쪽에는 더 있거든.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은 있잖아. 항상 이렇게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이 나올 수밖에 없어. 봐봐. 서로 수직이지. 그지? 그지? 그래서 구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 내가 양수를 선택해야 되는지 음수를 선택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다. 3x-7y는 0이라고 하는 5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리해. 자, 쉬운 얘기는 아닌데 되게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그래. 자, 몇 개 안 남았으니까 하고 마무리하는 게 낫겠지? 두 개 남았습니다, 두 개. 자, 두 개 하고 또 잠깐 쉬고. 오늘 또 선생님이 이 보충원 아이들을 위해 하드를 준비했어요. 하드. 저기 냉동실에다가 사다 놨거든. 애들 쉬는 시간에 또 이 바나나 우유에 대한 이 답변이 됐나? 잘 마실게. 바나나 우유. 제자가 누군가, 아, 제자? 그래. 하여튼 뭐 학생이 뭘 먹을 걸 준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대표형 21번 문제를 풀면 유제 21번의 4번은 그냥 사실 거저먹는 거거든. 21번의 4번은 지금 직선 3개 주어졌지? 그럼 교점 다 구해. 그럼 사실 대표형 문제랑 사실 차이점이 별로 없잖아, 그지? 그래서 사실은 대표형 21번 문제를 풀어도 이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으니까 대신 다양한 방법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줄게. 자, 대표형 21번 문제를 대신 풀겠습니다. 자, 크게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대표형 21번 문제를 풀어주도록 할게. 자, 근데 사실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니네 기억 안 나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도 한번 나와. 중학교 1학년 때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사실 나오는데 일단 가보자고. 선생님, 0,3. 오케이, 콜. 0,3. 그 다음에 1,-1. 1,-1. 그 다음에 4, 2, 3,1. 자, 마이너스 3,1이라고 하는, 자, 이 세 점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야, 내가 지금 쓰는 건 안 적어도 돼. 중1 버전이야. 중1 버전. 중1 버전. 그림 그려. 자, 0,3. 1,-1. 그 다음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3,1. 그래서 얘로 만들어지는 도형의 넓이가 궁금하냐? 얘 안 적어도 돼. 그래서 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렇게 사각형의 넓이에서 요 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 중학교 때는 어렵겠지만 지금은 니네가 이제 머리가 많이 커서 안 어렵거든. 얘랑 얘랑 x 좌표 차이가 4 차이 나니까 이게 4란 말이야.
얘랑 얘랑 y좌표 4차니까 이 길이도 4란 말이지. 얘랑 얘랑 x좌표 1차니까 이게 1이고 그 얘랑 얘랑 x좌표 차니까 이게 3이고요. 얘랑 얘랑 y좌표 2차니까 이게 2고요. 여기 2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전체 사각형 16에서 자, 4, 2, 8의 반쪽 4로 빼고 그 다음에 2, 3은 6, 반인 3은 빼고 1, 4 빼고 더하기 2 빼고 자, 이게 중학교 1학년 버전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나쁘지 않지?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것 같아. 그지? 근데 고1 버전입니다. 고1. 고1 버전. 고1 버전. 자, 서술형 풀이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여기 탑 솔루션에 나와 있는 이 방법이야. 자, A하고 B하고 C 중에 누구를 기준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풀이 난이도는 그냥 거기서 거기니까 그냥 할게. 첫 번째, 여기 하란 대로 할까? 야, A하고 B 사이에 떨어진 거리와 그 직선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할 텐데 X좌표 1차이 나고 Y좌표 4차이 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루트 17이고 루트 17 그 다음에 A하고 B를 지나는 직선의 식을 계산해보면 자, X값 하나 넣을 때 Y값 4개 감소했으니까 우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데 0,3을 지난다 했으니까 더하기 3이라고 해서 정리하면 4x 더하기 y 빼기 3은 0이라고 하는 직선으로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점 C의 좌표인 마이너스 3,1 그럼 얘하고 얘하고의 점과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조사해보면 자, x계수 y계수 제곱해서 더하면 루트 17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럼 빼기 10이고 1 집어넣으면 더하기 1이고 빼기 3의 절대값 그래서 루트 17분의 자 빼기 15 피기 4 그 14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게 모름이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 바로 이 삼각형의 높이가 루트 17분의 14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랑 곱하면 약분돼서 14고 그럼 반으로 나눈 넓이는 7이 되겠다. 그래서 2분의 1 루트 17 루트 17분의 14인 7이 정답이 된다. 이게 고1 버전입니다. 자, 그런데 신발끈 공식이자 사선 공식이라고 부르는 놈이 있죠.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사실 사용하는 건데 자, 원래 이름은 사선 공식이야. 사선 공식 자, 0,3 쓰고 1,-1 쓰고 -3,1 쓴 다음에 다시 0,3을 써. 좌표를 세로 방향으로 쓰고 처음 썼던 점의 좌표를 다시 한번 마지막에 적어준다는 게 하고 2분의 1 해주고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은 해줘야지. 자, 어떻게 계산하느냐. 사람들이 신발끈 공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겁니다.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 거에서 얘랑 얘랑 곱한 거 얘랑 얘랑 곱한 거 얘랑 얘랑 곱 뺍니다. 근데 절대값 할 거기 때문에 노란색에서 빨간색을 빼든 빨간색에서 노란색을 빼든 상관없어. 그래서 둘의 차이를 조사한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고 2분을 해주면 돼. 자, 노란색 가볼까? 얘랑 얘랑 곱한 3, 3, 0. 얘네들을 더해주고 노란색끼리 곱한 거, 빨간색끼리 곱한 거야. 0, 1, 마이너스 9. 얘를 더해주고. 그럼 얘가 6인데 빼기 8인데 그럼 더하기 8이 되죠? 그럼 그거 더한 거에 2분을 빼니까 14의 반쪽 7이 되게 된다. 뭐 뭘로 봐도 당연히 이 공식이 가장 쉽죠. 자,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도 많아. 지금은 교육관이 사는 게 없어진 뭐 헤론의 공식이라는 것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근데 이 정도만 알아도 내가 볼 때 충분할 것 같아. 설명해 줄까? 혹시? 써먹을 때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진짜 혹시 할까 봐야.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알잖아? 그럼 공식이 있어. 얘들아 PQR이야. 아, 쏘리. ABC라 할게. ABC인데 A하고 B하고 C하고 더한 거를 2로 나눈 걸 P라고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요. 루트 P, P 빼기 A, P 빼기 B에 P 빼기 C 뭐 이런 공식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교육 과정이었거든. 고1 때 배웠던 교육 과정이 있던 건데 아마 잘 안 쓸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어떨 때 이득이냐?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세변의 길이를 알 때 뭐 쓸 수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근데 뭐 적어도 그냥 적어도 적어도 뭐 이것도 말고도 많죠. 그죠? 많지. 뭐 이거랑 이거랑 곱하고 가운데 쌓으니까 곱하는 것도 방법이고 삼각형이 모든 도형의 가장 기본적인 도형이 되기 때문에 뭐 넓이를 구하거나 이런 방법들은 상당히 좀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번 문제였습니다. 태매를 보냈더니 진짜 1초 만에 거의 한 10초 만에 답을 했어. 저 오늘 가는데요. 근데 왜 안 와? 씨. 7시 반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혼내볼까 한번? 몰래카메라로 이렇게 한번 정색하고 한번 해볼까? 한번. 아니 웃음을 찾기 힘들어가지고 내가 옛날에도 한번 비슷한 거 해봤거든? 근데 한 5초 만에 내가 스스로 못 참더라고. 그 내가 좀 원래 좀 평소에 좀 진지한 스타일이라 내가 막 뭐라 그러면 애들이 상처를 받고 막 그러더라고. 아 그래야 근데 또 몰래카메라가 재밌는데. 내가 한번 나 없는 사이에도 선생님 되게 화났다 딱 딱 들어와서 너 도대체 문자를 받아 벌써부터 웃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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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못해 난 못해 나는 못하겠다. 자 이제 마지막 22번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야 근데 솔직히 대표형 22번이 아까 설명했던 그 20번의 4번하고 거의 비슷해. 문제 한번 봐봐. 같은 거리에 있는 점피의 자치가 바로 각의 이등분선이야. 밑에 탑솔루션 설명되어 있지만 참고 밑줄 쳐. 자 좌표평면 위에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의 자치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이러면 이 앞에 있는 거랑 사실 똑같은데 근데 이제 뭐 그나마 유제 20번의 4번은 조금 약간 다르니까 그 유제 20번 4번 풀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몰래카메라 한번 해볼까. 근데 문자를 내가 다 보냈는데 엄마 핸드폰으로도 보냈거든. 다 오늘 5시 반에 수업한다고. 근데 문자 받았지? 그러지 않았어? 야, 니네 문자 안 받았어? 내가 지난번에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 보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보냈는데 혹시 받은 사람 문자 받았어? 나머지는 안 받았어? 아 그래? 그럼 내가 얘기를 안 한 건데 이상하네. 진짜 안 받았어? 지훈아 안 받았어? 내가 그때 니네랑 니네 어머니 핸드폰으로 내 핸드폰 번호로 보냈거든? 그치 내 핸드폰 번호 왔지. 내 핸드폰 번호로 보냈는데 한번 봐봐. 보냈는데 이상하네. 받았지? 거의 다 안 받았대. 받았으면서 받았지? 내 핸드폰 번호 보냈어. 아 그냥 지우냐? 보면 아 이 새끼 또 뭐야 하고 그 지우. 자 보겠습니다. 자 얘 자 L1과 L2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조사할 때 L1하고 떨어진 거리가 L2하고 떨어진 거리의 두 배래. 그러니까 즉 2번 직선하고 떨어진 거리하고 1번 직선하고 떨어진 거리를 조사를 해보면 그 비율이 1대 2가 되는 그런 점들을 모아놓고 싶은 거야. 그렇다고 해서 각을 3등분한 거 아니야. 알겠지? 여기서 하면 그럼 각을 3등분한 것 중에 이쪽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D1의 길이가 D2 길이의 두 배가 되는 점피의 자치. 내가 얘기했지만 자치는 무조건이야. 그 점의 좌표를 좌표평면상의 임의의 점인 x, y라고 놓고 그냥 첨가 직선 사이 떨을 걸고 하면 돼. 그러면 D1 구해볼까요? 분모 얼마니? 야 x, y하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면 분모는 루트 10이지. 그 다음에 x하고 y 대입해주면은 절대값 3x 더하기 y 빼기 1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루트 10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 루트 10이고 대입해주면 자 x 빼기 3y에 더하기 4가 같은 게 아니지. 첫 번째 놈이 두 번째 놈의 떨어진 거리 2배 자, 요거를 정리해야 되거든. 그럼 여기는 루트 10 루트 10 사라지고 2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뭐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냥 들어가자. 이거 들어가고 또 마찬가지로 둘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얘기는 둘이 서로 같거나 아니면 반대해 보거나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되거나
자, 3x 더하기 y 빼기 1이 2x에 마이너스 6y에 더하기 8이 되거나 서로 반대해 보거나. 자, 3x 더하기 y에 빼기 1은 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6y에 마이너스 8이 되거나. 그래서 답은 두 가지 답이 나와줘야 돼. 이쪽에도 있겠지만 이쪽에도 있겠죠. 떨어진 거리가 1대2라는 점이 이쪽에도 존재하겠다. 자,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까지 할까? 자, 넘기면 x 더하기 7y, 7y 빼기 9는 0, 그 다음에 5x 마이너스 y 더하기 7은 0.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주면 되겠네. 되겠니? 된 것 같아. 자, 천서가 한번 끊고 합시다. 그래.